제가 신축 첫 입주는 잘안 어울리는데, 여기는 요 지금 평균 시세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, 원룸 건물 주인 세대 3룸입니다. 방 3개인데, 2억 7천으로 나왔어요. 방 3개 2억 7천이면 현재 괜찮습니다. 투룸이 신림역 쪽으로 가면 투룸이 요즘에 2억 한 6천? 5천 이러기 때문에, 물론 여기는 신대방역입니다. 신대방역에서 예전에 이제 금천 경찰서 자리, 거기 가는 방면이라 걸어서는 10분을 잡아야 될 거예요. 한 1km 정도? 그 정도 뜰려나? 그 정도 뜰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신축 첫 입주 방 3개가 2억 7천이면 가격 괜찮습니다. 다만 여기 화장실, 아니 화장실이 아니지. 여기 작은 방에 일단 에어컨 하나가 있고, 여기 천장에 에어컨이 하나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뭐 보일러실 겸 베란다, 조그만하게, 뭐 베란다를 하긴 좀 그렇고, 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. 화장실은 하나 있겠네요. 쓰리룸 치고 많이 큰 쓰리룸은 아니지만, 대가족이 이용할 쓰리룸을 뭐 화장실 두 개짜리 찾는 분들한테는 좀 별로겠지만, 투룸 가격, 투룸에서, 화장실 두 개네요. 화장실이 두 개네요. 안방에도 화장실 있지만, 보다시피 안방 화장실은, 작습니다. 그래도 여기 작은 화장실이라도 있으면, 많이 괜찮죠?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방 같은데, 안방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방하고 이제 거실을 통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넓고, 방들은 많이 크진 않습니다. 큰 방만 치수를 재볼게요. 큰 방만 거의 3m 가까이 되고, 3m 60 정도, 그 정도 되네요. 큰 방만.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 3구 자리 있고, 여기는 냉장고 자리고, 여기는, 에어컨은, 요 방은 에어컨이 없네요. 여기가 가장 작은 방 같은데, 가장 작은 방은 에어컨이 없고, 여기 이제 거실하고 큰 방, 그리고 중간 방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. 해도 2억 7천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2억 7천이면 현재 시세를 본다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사실 신축 이렇게 3룸은 원룸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한 건물에 뭐 많아야 하나니까 뭐 없는 데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3룸 찾는 분들은 매물 자체가 많이 없겠지만, 없고, 제가 또 있어도 세입자분이 다 살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되게 좀 곤란합니다. 그래서 항상 원룸만 보다가 이런 3룸 보면, 씨,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하시면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, 원룸보다 이런 데 보면 친구들 한 3명에서 돈 모아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여기는, 그러니까, 거실은 좀큰 편이고, 방은 크진 않네요. 근데 최근에 지은 신축들이 방이 큰 방들이 많이 없어요. 오늘 또 날씨가 좀 흐려요. 날씨가 조금 비가 울락말락한 날씨인데, 그래도 어둡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